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오순절날 오셔서 변화시켰던 그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절을 맞이해서 제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주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보혜사. 이 보혜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그 말은요 헬라어 그 페라클레이토스라는 의미인데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죄를 책망하는 선고자 또는 조력자 또 위로자 상담자 또는 뭐 친구 그런 것을 모두 통틀은 명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일이 되어지는 것이 경험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바로 보혜사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계속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의 그 강림은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다 강렬한 터치를 경험하고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했는데 그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경험되었다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이 자신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자신들에게 부어졌다라고 경험한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영이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는 루하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는 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숨과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이 호흡으로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고요. 또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진흙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을 주니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게 했듯이 이 하나님의 영적 호흡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호흡시키면서 유지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가득하며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영적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 인생에서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나듯이 성령이 임하시며 영적인 태어남을 경험할 때 눈물 흘리며 거듭남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으로 숨을 쉬며 그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며 새롭게 거듭남이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뒤에 그 성령 강림절 2에 대해서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의 그 성령 체험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죄에 대해서부터 책망하기 시작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죄에 대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빌라도가 살려주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찔림을 느끼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대한 책망은 아버지의 뜻, 그 속죄와 구원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 의의 이 길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아는 그런 저스티스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 공의를 이룬 것이거든요. 최다카의 그 공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시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신 거고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임금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았고 그 세상의 임금을 쫓는 모든 사람들도 심판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오시면 죄와 의와 세상의 심판받음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증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공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면 우리는 용서와 부활의 소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떤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헌신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자가 왕이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목표를 세우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즉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이끌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그거를 잘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그 커뮤니티까지 그 주변 환경까지 변화되어짐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면 가정 역시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믿지 않던 아내도 믿는 남편이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아내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 역시도 예수 믿는 부모 성령을 통하여 사는 그 신앙을 보며 그들도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변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거룩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화평한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를 만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갈 때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과 내가 세우는 목표를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칼럼으로 요한 웨슬리 시리즈를 좀 써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 네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 삶의 그 목표는 첫 번째,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성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가 그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규칙들을 정하며 살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가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삶, 그 성화의 삶,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홉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반쪽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고 그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홉 가지 규칙은 이래요.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라. 그러면서 잠을 많이 자지 마라. 너의 소명을 부지런하게 하여라. 남은 시간을 경건 생활에 사용하라. 모든 성의를,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술 주정뱅이와 수다장이를 피하라. 쓸데없는 호기심과 세상일 그리고 무익한 지식을 피하라.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라. 무슨 이유로 또 최소한의 기도를 위하여 한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게 하라. 최소한의 기도가 한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모든 종류의 정욕을 피하라. 이게 그가 세운 규칙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지만 결국 이런 자신의 목표가 자기의 노력으로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방황합니다. 목회자인데 이제 구원의 확신조차 잘 들지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거를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가 드린 결단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귀한 신앙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도덕적인 노력, 그 노력으로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성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고, 그것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불가능을 경험했을까요? 요한 웨슬레가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1738년에 경험한 그 복음적 성령의 회심은, 그 개인적인 오순절의 체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며 그 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는 그 진리를 체험하며 성령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체험한 웨슬리는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는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그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책 중에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라는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 주님의 실제 가까운 영광의 맛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경험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하며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절하게 그분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여태껏 얼마나 평안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으며 얼마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 속에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육체적인 것들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름답고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보혜사 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며 부르는 자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이 가까이 함으로 그 주님의 평강이 내 삶에 깃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긍휼을, 그 체득하의 그 의를, 공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고 그 엄마가 함께 있으므로 평안을 누리듯 우리 역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뭘 누려요? 평강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정감을 주시는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며 주님을 닮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돕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믿지 않을 수만큼 질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힘듦과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며 거기서 우리로 무릎 꿇게 하며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것.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이끌며 그 자리자리마다 누구를 경험해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듭남을 또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전해주신다고 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진리의 그 정중앙, 그 근원이 어디냐? 진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맡기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변화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이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바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막 있을 때는 성령님이 뭘 하실까요, 여러분? 탄식하시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미리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제자들이 이미 경험했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성숙한 열매들을 맺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그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합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정말로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주님으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이거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 그 복음의 사명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보혜사 성령님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고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으니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경험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와 의와 심판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동행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컨빅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